김은혜인 괴롭히자고? 김은혜인 괴롭히는 건 어렵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세 글자면 괴롭힐 수 있어. 어영, 울만? 뭐? 갑자기? 왜 갑자기 롤을 내, 형? 아, 장난이야? 아, 놀랐잖아. 아니, 뜬금없이 롤 얘기해가지고. 아, 누가 나. 아니, 누가 날 괴롭혀달래? 야,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, 맨날 괴롭히면서 뭘 또 괴롭혀달라 그래. 아니, 뭘 하나 있어요, 형? 아니, 뭘 하나. 아니, 안 났어. 아니야, 형. 그, 듀어달라는 말에 살짝 화가 난 건데. 또 화난 거 봐. 간이 안 좋아서 그래. 아니야! 형이 내 간을 깼어? 어? 나 간 되게 깨끗한 사람이야. 저 술 하나도 못해요, 형님. 저 주량 두 잔이요, 두 잔. 마시지도 않아요. 1년에 한 번 마실까 하는데 무슨. 너는 항상 화가 나 있어. 연애를 왜 못할까요?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자. 야. 뭘 내가 황당해 형이 하는 게 놓고서. 아, 형이 화나게 했잖아. 형이. 아니, 내가 시집을, 난 시집을 내가 안 갈 생각인데 뭘 시집 얘기를 내가 안 가는 거야. 내가 안 가는 거라고. 어? 갈 사람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야. 아니, 나 되게 우린 좀 되게 훈훈한 분위기가 없어? 필요하면 네, 내가 그 미국인 중에 그 괜찮은 사람 우린 좀 되게 한 명 소개시켜 줄게. 네이버에 쳐도 나와. 류건지라고. 외국 사람이야. 훈훈하게 끝난 적이 없는 거 같아요. 돈 많이 벌고 오래 못 살아. 훈훈한 분위기가 없어. 미국인 중에 괜찮은 사람 한 명 됐다고. 아니 됐다고. 아니 네이버에 쳐도 나온다고? 루번즈라고 외국인이야. 돈 많이 벌고 오래 못 살아. 곰상? 곰상은 내 취향이긴 해. 진짜로? 부리는 느낌이라고? 공격준? 블랙 당할 것 같으니까 일단 로그아웃 해야겠다. 이미지 보면 돼? 부진훈 이름에 맞잖아. 맞잖아. 가슴이 나보다 크신데? 조진우. 귀엽지 않아? 포켓가이야. 주머니에 넣고 싶은 남자. 귀엽지 않냐고? 포켓가이야. 디스코드 좀 들어와봐. 아, 어때 아, 조진우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조진우. 그니까요. 어? 어때 곰상 좋아한다며? 곰상 좋아해요? 이건 곰상이 아니잖아요. 야, 얼마나 귀여운데 별명이 포켓가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싶어서. 곰, 어? 형이 결혼하지 그랬어요. 아, 난 이미 짝지가 있잖아. 없었을 때도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. 아니 나는 그 성별이 다르잖아.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. 마음에 들면 드는 거지. 포켓가인데 형님 저 주머니 이렇게 아, 안 그리고 커요. 내가 늘 말하지만 어디 너는 항상 화가 나 있어 진짜로. 형이 화를 나게 한다니 고쳐야 돼. 내가 이거를 아니 형이 진짜 맨날 나한테 화 돋구잖아요. 내가 너를 고쳐놓을 거야 이거 진짜로.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. 뭐야?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는데 왜 저는 연애를 못할까요? 이지랄떠는 부모를 내가 야 어느 남자가 그 남편을 누가 봐도 쥐잡듯이 잡을 텐데 어? 집에 오면은 그냥 쥐잡듯이 그냥 어?
손도 못 씻게 괴롭힐 텐데. 아, 형, 누가 널 데려가겠니? 형 지금. 어? 아무튼 그 헛배야, 그 화를 좀 줄여. 간이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. 아, 얘가 좋아하는 남자랑 채찍질해서 받아주는 남자예요? 그럼 왜 사람을 만나? 짐승을 만나 그냥. 개를 키워 그냥. 어? 형. 너만 봐 진짜로. 어? 아, 짐승 말고 가축 같은 남자 어때? 아까 그분이요? 어. 포켓 까이림이 언제는? 야, 진짜 나 주선해 줄게. 아, 됐다고요. 자, 한번 만나 봐. 아, 싫다고. 아까도 잠깐 비로그인을 봤거든요. 친구랑 막 통화하는데 진짜 화가 나 있어. 아. 아니, 야, 내 친구가 뭐라. 아, 나 아니, 내가 원래 학창 시절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, 내 방송에서. 야. 야. 어. 내가 인기가 없었어? 인기 많았지. 너 진짜 뒤진다. 진짜 똑바로 해라매. 아, 왜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? 아니, 뭐 인기 많았어요, 기존이 뭐. 번호 삭제하려고요, 오늘. 본다. 씨, 야, 물어본다? 잘 들어라. 야, 주빡,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아니, 궁금한 게 아니지.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잘 들어봐. 내가 왕년에 인기가 많았지? 야, 화가 나요, 안 나요? 인기가 많았다고? 네! 그래? 아, 진짜 많았어! 아, 진짜 많았는데 내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고. 내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고, 진짜로.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. 이제 자기 방어 시스템이라고. 약간 학창시절 때 추억은 이제 굉장히 미화되기 마련이야. 아니, 형, 제가 미화된 게 아니라 난 정말 인기가 많았어, 그때. 성격이 아니, 이렇게 자기 입으로. 아, 성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이었으니까. 아,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다. 응, 그때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. 말만 안 하면 참 되게 좋을 텐데. 근데 형 말을 그따위로 해? 어, 기쁘다. 봐봐.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. 사포 같은 친구예요, 사포 같은 친구. 굉장히 가공돼 있지 않아. 타요 형이 되게 신선한. 아, 근데 진짜 화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. 아니, 근데 형이 올 때마다 막 저거 저렇게 얘기하잖아. 막 저번에 나 그 형, 내가 봤을 때 그때부터야. 그 우리 전형 내가 막 풀어갖고 졌을 때 그때 와가지고 채팅창에서 막 같이. 아, 그때 왜 그랬냐면은 채팅창에서 지랄했던 이유가 내가 지랄을 안 하면은 그 채팅창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있었어. 근데 심지어 너의 그 태도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었는데. 얘가 그때 그 멸망전 예선 때 그 낮방송이나 못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그 한 번에 이제 용을 전부 다 처먹고 이제 했는데 발언도 발언이고 전령을 님들 세 판 중에 두 판을 실패했어. 그 먹는 걸 실패한 게 소환을. 저는 욕 먹고 있어요, 바타. 먹는다. 아, 형님. 아비. 괜찮아요. 잡았어요, 잡았어. 이제 빠져, 빠져. 안 돼, 형. 저 지금 전령 풀 거예요. 졌어, 그래서. 그리고 막 극딜 암흐문이 뭐냐 하면서 혼자 킬 다 쳐먹고 뒤로 가서 뒤지면 뭐해. 초반에 킬 다 쌓아놓고 뒤지니까 망하지. 응? 둘 죄를 지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 그런 거지. 욕 덜 먹으라고. 전날 두니 노쇼니 뭐니 대신 이제 뒤로 넣어준 거지.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. 아, 근데 난 그런 거 있어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진짜 개떡같이 울어도 더 그거를 좀 좋게 봐준다거나 사랑스럽게 봐줘서 내가 좀 성격을 그걸 봐주는 바뀌면... 사람이 좋다고? 그런 거 받아주는 사람? 감정 그치.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네. 필요한 거네. 반려자나 이제 남자친구 이런 게 필요한 게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구나. 같은 이런 식물을 키워 그냥. 그거 막 실험도 하더라. 어? 난 이런 거 키워봐. 어?
어? 녹파 가면 잘 자라. 잡아다줘 그리고. 어? 아니 시몬키 이런 거 어때? 남자친구 말고? 시몬키. 야 이름도 욕 같네 시몬키. 어? 아니야. 아닌데. 아 근데 지금 정말 아까 너가 봤던 네이버에서 봤던 공혁진이라는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이야. 쓰레기, 쓰레기 인간이야. 아니요. 아니 진짜 근데 진짜 그 정도야. 내가 이렇게 성격 그렇게 못났어? 아, 야 그렇지 뭐 어때서? 어? 형 1차적으로 문제가 뭔지 알아? 나보다 가슴 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왜 그래 진짜 나한테. 아니 이러니까 형한테 화를 내지 내가. 미안해.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. 아니 진짜 화가 나 지금까지는 화를 냈지.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성격이 못났어? 아니 장난이야 진짜로. 이제 와서? 아 만약에 아 그럼 결혼은 좀 오바고 그 연애한다 그러면은 내가 데이트권 쏠게. 데이트권 한 100만원 100만원 데이트비 지원할게. 안 준마야 이것도 어차피. 은공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야 마리모 한번 키워봐. 이거 키우는 녹조인데 이거 봐 물도 갈아주고 해야 돼 이거. 야, 이런 거 한번 키워봐. 그 키울 시간 없어. 게임해야 돼.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어. 게임해야 돼. 그래 사실 그래. 그리고 좋은 정글러 만나라. 어. 아 나는 그 얘가 컨셉인가 이러고 그 나랑 게임할 때만 그러나 이러고 나 봤거든 몇 번? 아 너 항상 화가 나 있어. 진짜. 아니 님들 아닌 거 솔직히 알잖아요. 나 게임 안 할 때 그렇게 화 안 내잖아. 아니 이거 게임이 문제라. 너 때문에 게임이 질병이라는 소리가 나오긴 해. 너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.